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낭만파의 거장 제리코가 그렸는데요. 제목은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꽤큰 그림으로 크기가 4m, 7m 정도 됩니다. 흔히 이 작품을 낭만파 작가인 제리코의 대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별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한마디로 말해 처참합니다. 그것은 이 그림이 1816년에 프랑스 해군 소속의 메두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배가 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 근처에서 좌초한 후 침몰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배 안에 비치된 구명정은 한 250명 정도만 태울 수 있었지만 배 안에는 모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갑자기 침몰하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그 와중에서 선장을 포함한 147명이 구명정을 타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명정 안에는 겨우 빵한 자루, 물두 통, 와인 몇 통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은 며칠 만에 동이 나고, 구명정을 탄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과 싸우면서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아프리카 근처 바다를 표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구명정을 타고 겨우 살아는 남았지만 아무런 통신수단도 없고 지나가는 배도 거의 없는 망망대해를 언제까지나 그저 기약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겠죠. 이런 경우 대부분 바다에서 결국 굶어 죽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게 표류를 시작한 지 13일이 지났을 무렵에는 구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굶주림과 갈증을 무드겨 사망하고 약 1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기약도 없는 망망대해를 떠돌던 배 안에는 점차 미치는 사람, 비관해서 마구 울부짖는 사람,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인생을 저주하고 울부짖는 사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구출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동안 지나가는 배가 간혹 발견되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쳐 불러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기대와 희망이 점차 절망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뗏목 안의 사람들은 점차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배가 고프자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서 다람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봐도 무서운 종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가 우연히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리코의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을 절묘하게 그렸습니다. 이 화면의 윗부분은 잔뜩 찌푸린 하늘입니다. 수평선이 그림의 위쪽 3분의 1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는 물론 물결치는 거칠고 검푸른 바다죠. 바다에는 화면에 가득 찬 크기의 뗏목이 보입니다. 뗏목은 가로세로 약 4m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 나무 평상처럼 보이는데 얼기설기 줄로 붙들어 맨 작은 도시 왼쪽에 보입니다. 지금 뗏목은 바람을 안고 그림의 왼쪽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 작은 뗏목 위에 많은 사람들이 엉켜 있습니다. 뗏목의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먼 바다를 향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나가는 배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맨 앞에 남자는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검은 피부가 드러나 있는데 왼손으로 그의 윗옷으로 보이는 붉은색의 옷감을 펄럭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끌기 위해 그의 오른발은 뗏목 뒷부분에 있는 둥그런 나무 통 위에 있고 왼쪽 발은 까치발을 하고 올라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사람은 그가 떨어지지 않게 그의 허리 아래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도 아슬아슬하게 뗏목의 앞부분에 기대서 오른손으로 하얀색 천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죠?
그 사람들 다음, 그러니까 뗏목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기력이 소진되어 쓰러져 있다가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겨우 윗몸을 일으켜 힘없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뗏목의 앞부분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뗏목의 맨 왼쪽에는 어떤 남자가 앙상한 모습으로 고개를 뒤로, 그러니까 그림의 왼쪽으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윗몸만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의 하반신은 뗏목 틈 사이에 빠져서 바다에 잠긴 모양입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한 남자가 신발 대신 양발에 두른 휜천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길게 누워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축 늘어진 왼팔,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몸을 보아 이 청년은 이미 세상을 뜬 것처럼 보입니다. 청년을 무릎 위에 놓고 있는 남자는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왼손으로는 청년의 몸을 잡아서 청년이 바다로 미끄러지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왼쪽 관절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는데 붕대 밖으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머리에 마치 수녀들이 쓰는 베일 같은 붉은 천을 썼는데 아마 일사병에서 머리를 보호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베일 아래 보이는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이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청년의 아버지 같죠? 그는 아들의 상태, 아들의 죽음, 이거에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안 들리는 것처럼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남자의 바로 뒤에는 돛대 속의 한 남자가 절망한 나머지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동양식 두건을 쓴 검은 피부의 남자가 소리 나는 쪽, 그러니까 그림의 오른쪽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떤 남자의 시신이 우리를 향해 엎드려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에는 시신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이 적어도 넷 정도 보입니다. 언뜻 시신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이 기절했는지 아주 아픈지 정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뗏목의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이 틀림없겠죠. 그의 다리가 뗏목에 걸려있지만 그의 윗몸은 뗏목 밖에 있는 바다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끔찍한 그림을 어떻게 낭만주의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그림의 이미지가 즐겁거나 낭만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낭만주의 그림의 특징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강렬한 색채, 자유롭고 실제적인 인물의 자세, 그리고 독특하고 이국적인 소재,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낭만파가 등장하기 전의 미술은 점잖고 딱딱한 그림이었다는 이야기죠.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미술은 전통적인 형식이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제리코는 이토록 격정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이 끔찍했던 사건을 생생히 묘사해서 한편으로는 무능력했던 그 함장을 임명한 프랑스 해군과 프랑스 정부의 부패와 그 무능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사히 기로에 선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리코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부두가에 나가서 꼼꼼한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그림이 담은 강렬한 이미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리코가 메두사호의 뗏목을 그리는 동안 우연히 같은 시대의 거장인 들라크루아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흥분해서 제리코의 화실을 나오자마자 자기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구 흥분해서 뛰어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승객과 선원 등 모두 400여 명이 희생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겠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메두사우는 선장의 항해 미숙으로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두사우의 선장은 정치적인 배경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탓인지 승객보다 먼저 배를 버린 죄로 기소되었지만 고작 3년 복역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해양사고에 대한 판결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100년 전 프랑스나 지금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 그림 속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죠? 그림 속 뗏목 위의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사는 것조차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사람들은 왜 프랑스를 떠나서 그먼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사건이 일어난 1816년쯤에는 프랑스가 서아프리카에 왕성하게 식민지를 건설할 그럴 때였습니다. 이 그림 속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아프리카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토록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머나먼 아프리카에 갔던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또 아프리카에게 얼마나 못된 짓, 나쁜 짓을 했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겠죠? 프랑스 사람이나 혹은 다른 나라 선진국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이 난파한 메두사호의 사람들을 볼때 마냥 불쌍하게 보기가 어려운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극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린 명화, 메두사호의 뗏목을 같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